힙합이에요. 트한 색감이 가득이고요. 안녕, 우연이대 연우입니다. 여러분, 어제 보니까 눈이 펑펑 내려서 창문 이렇게 딱 열니까 완전 흰 세상이 따로 없더라고요. 꽃샘추위가 원래 남아있긴 해서 추워질 거를 예상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눈이 막 내릴 줄 몰랐어요. 근데 오늘은 또 눈이 좀 높기도 하고 뭔가 제가 집에만 있어서 그런지 따뜻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도 봄은 원래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번에 봄으로 야금야금 사모아 본 것들이랑 뭐 선물 받은 것들, 귀여운 자파들 같이 보면 좋으니까 또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 근데 오랜만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오늘 제가 언박싱을 찍으려고 했는데 제가 참지 못하고 뜯어본 게 너무 많아서 그냥 다 제가 먼저 뜯어봤고요. 입고 있는 요 바람막이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코스모스 브랜드에서 구매를 한 제품이고요. 사실 색감이 너무 예뻐서 구매를 한 건데 받아보니까 확실히 퀄리티가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20대 후반이 되면서는 확실히 이전에 비해서 좀 오래 입을 수 있는 퀄리티 좋은 옷들을 좀 더 많이 선호를 하게 됐는데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은 굉장히 미니멀한데 약간 여기만의 또 톡톡한 감성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봄에 저는 보통은 자켓 코디를 정말 많이 하긴 하는데 맨날 막 꾸꾸꾸로 다니진 않잖아요. 또 편할 때는 확실히 이런 바람막이가 하나 있으면 정말 잘 입을 것 같아서 이 제품 개설했습니다. 퀄리티 진짜 좋아요, 여러분. 정말 거의 고가 브랜드의 바람막이처럼 굉장히 탄탄한 스타일이고 그래서 막 얇게만은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막 여름에도 비 올 때는 입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딱 봄에 입기 좋은 그런 두께감이고 안감 같은 것도 정말 잘 나온 편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비 올 때 쓰면 정말 또 좋은 게 이 모자예요. 요런 또 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힙하게 좀 키치한 스타일로 입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밑에 스트링도 있어가지고 원하는 핏으로 좀 조절을 해서 입을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입었을 때는 살짝 뭐 여유롭고 넉넉한 사이즈인데 막 과하게 오버스럽다 이런 핏감은 아니어가지고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 탄탄한 원단과 그리고 이 퀄리티가 진짜 대만족스러운 제품.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거를 너무 빨리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는 소프트 서울에서 구매를 한 아우터인데 제가 이거 출시되자마자 제가 소프트 서울의 아우터가 지금 이것까지 하면은 3개거든요? 레더 자켓도 있고 트위드 자켓도 있고 근데 소프트 서울이요 뭔가 키장녀가 입을 만큼 좀 아담한 크기감의 옷이 아니라 옷들이 되게 크게 나와요. 근데 이 큰 옷이 키장녀가 입었을 때 너무 방방한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살짝 부드럽게 떨어지는 그런 핏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입으면은 되게 스타일리시한 거예요. 저는 요 레더 자켓을 작년에 너무 잘 입어서 다음에는 자켓 나오면 꼭 구매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1월부터 기다렸던 건데 진짜 딱 열리자마자 구매를 했고요. 색감은 보시면 정말 밝은 옐로우 베이지 컬러예요. 막 누렇게 뜬다거나 좀 뭔가 탁해 보이지 않고 그냥 화사한 옐로우? 뭔가 우리 아이스크림 콘 있잖아요. 그 아이스크림 콘 요 색깔? 너무 예뻐요. 그리고 핏도 입었을 때 딱 스타일리시하게 떨어지고 단추도 너무 여기서부터 떨어지면 완전 극 클래식이어서 너무 정장 스타일일 텐데 이 아랫부분도 좀 조밀조밀하게 들어가는 스타일이라 캐주얼하게 입기도 예쁘고 클래식하게 입기도 예쁘고 저는 이 자켓 진짜 돈 하나도 안 아깝다 완전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소재감 같은 거 봤을 때 빳빳한 재질 아니고 되게 흐물흐물한데요. 그렇다고 얇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안감도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퀄리티도 말해 뭐해 정말 잘 나왔어요. 내부에 보면 이렇게 내부 포켓도 있거든요. 진짜 퀄리티 잘 나왔다니까요. 네, 이거는 제가 밀로우먼에서 구매를 한 블라우스거든요. 밀로우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 우연이가 추천을 해준 브랜드예요. 여기 보니까 힙하면서도 약간 페미닌함이 또 곁들여져 있는 게 되게 매력이긴 하더라고요. 이런 하늘색 블라우스가 진짜 한 끗 차이로 엄청 페미닌해 보이거나 아니면 그냥 되게 무난한 스타일인데 이거는 포토 작가님도 보시더니 옷이 되게 예쁘다고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소재감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늘어나는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팔뚝을 살짝만 커버를 해주는 그 정도의 핏이라 예쁘고요. 이 러플 같은 것도 너무 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게 예뻤던 거는 얘는 단추 스타일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채우는 형식인데 워낙에 넥라인이 넓다 보니까요 굳이 이걸 풀지 않고 티셔츠 입고 벗듯이 입으면 되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프릴 러플 달린 블라우스는 가끔 굉장히 러블리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도 이런 스타일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딱 괜찮았다. 저는 이 소매 부분도 너무 러블리하지 않게 살짝은 시크하게 딱 뺀 이 느낌까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블라우스에다가 이 자켓을 입으니까 이것도 너무 예쁜 거예요. 보통 블라우스들이 바지랑 입었을 때 거의 넣어 입어야 돼 예쁜 핏들이 많은데 얘는 그냥 바지 위로 툭 빼는 게 훨씬 더 잘 어울리는 핏이어서 이것도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이거는 제가 지난 룩북부터 두 번 정도 노출해서 그런지 궁금해 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원래는 이거 미유미유 바이크 부츠를 살까 말까 하긴 했어요. 제가 작년부터 바이크 부츠를 좀 잘 신긴 했는데 올해는 훨씬 더 화끈한 이런 버클이 와랄라 달려있는 바이크 부츠가 트렌드인가 봐요.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잘 신을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하지만 퀄리티 잘 나오고 투박하지 않은 스타일로 고르다 보니까 메타포릭이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하게 됐어요. 저도 처음 구매를 한 곳인데 정보가 막 많진 않더라고 이 브랜드가. 그래서 구매하고도 이게 배송이 오는 건가?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딱 15일 채웠어요. 휴일 제외하고. 신발 자체가 너무 무겁다든지 발이 아픈 신발은 아니었어요. 발도 굉장히 편하고요. 무게감도 살짝 있는 편인데 크게 거슬리지 않는 편? 깔끔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또 디테일이 잘 살아있는 부츠거든요. 이런 버클 달려있는 것만 봐도 퀄리티 괜찮죠? 그래서 요거 부츠 기다리다가 저도 목이 빠졌지만 이거 좀 잘 샀다 싶어요. 여름에도 잘 신지 않을까요? 땀띠만 안 난다면? 요거는 제가 구매를 한 게 아니라 주르티에서 선물을 받은 블라우스인데요. 밀로가 조금 더 어둡고 조금 더 보랏기가 돌아요. 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석적인 스카이 블루의 블라우스고 조금 더 부들부들하고 얇아요. 사실 저는 이런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는 정말 특별한 날 아니면 안 입고 저는 자켓에다가 보통 레이어를 많이 하잖아요. 이 넥라인이 좀 잘 파진 것 같아서 저는 이 제품 골라봤어요. 단독으로 입었을 때 이 정도의 핏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넥라인 좀 시원하게 파짐이 과하지 않기 때문에 노출 걱정 없고 이것도 뭐 바지나 치마 같은 거 입었을 때 살짝 빼 입어도 과하지 않은 길지 않은 기장이어서 그 정도 괜찮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단독으로는 거의 잘 안 입거든요. 진짜 기분 좋은 날이 아니면.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고른 이유는요. 제가 이번에 마존에서 조끼를 하나 샀거든요. 뭔가 이번 SS 시즌에는 조끼를 한번 입어보고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스트라이프가 좀 들어간 재질이고 그래서 이렇게 입으면 블라우스는 좀 러블리한 무드가 가득이고 이 조끼 자체는 굉장히 모던한 좀 그런 스타일인데 같이 입으면 굉장히 또 잘 어울리죠? 그래서 제가 봄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입어보고 싶어가지고 블라우스는 요거를 한번 골라봤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좀 상체 발달형이신 분들은 만약에 조끼를 고르신다면 얘보다 조금 더 넉넉한 사이즈를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저도 이거는 막상 닫아서는 못 입을 것 같긴 하거든요. 나 너무 갑자기 집사인 것 같아서 이런 스타일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요것도 뜯어볼게요. 이것도 소프트 솔 가방인데 대박 예쁩니다. 왜냐? 실물 좋은데요? 와 이 플라워 패턴이 너무 예뻐요. 색감이 라벤더 컬러의 그 핑크라 딱 봤을 때 뮤트한 색감이 가득이고요. 사실 여러분 제가 백팩을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저는 물건 꺼낼 때 그냥 바로 옆에서 이렇게 딱 꺼내는 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백팩을 메면 이렇게 맸다가 이렇게 내려서 꺼내야 되잖아요. 그게 전 살짝 좀 불편하긴 해서 보통은 여행 갈 때는 백팩을 좀 잘 메는 편이거든요. 핸드폰이랑 비교했을 때 이런 사이즈 뭔가 필요한 거 기본적인 거는 다 들어갈 만한 사이즈고 옆에 사이드 지퍼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이런 나일론 스타일의 가방입니다. 사실 이거는 정말 패턴이 다 했다고 하죠. 근데 귀여워서 계속 보게 되는데요. 예쁘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구매한 건 아니고 선물 받은 건데 이 친구는요 이렇게 넥라인이 조금 높이 올라오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얘는 단독으로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인스타 감성이 살짝 섞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는 단독으로 입는 걸 좀 즐기긴 하는데 보면은 이렇게 허리선에도 살짝 이렇게 라인이 한번 나뉩니다. 여기 들어간 레이스도 되게 예쁘네요. 은은해가지고 이렇게 착용을 해보니까 모델 컷으로 봤을 때보다 제가 좀 체구가 작긴 하잖아요. 키가 작아서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좀 볼륨감이 있는 스타일이고 얘는 좀 과하지 않게 입으려면은 좀 바지랑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이런 퍼프에 볼륨 있는 거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볼륨도 어느 정도 있는 게 사진으로 봤을 때도 잘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요 정도면은 과하지 않은 스타일. 얘도 여기다가 조끼를 한번 걸쳐볼게요. 어깨에 볼륨이 있으니까 이런 조끼 입었을 때 또 스타일이 다르게 좀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주루티 블라우스만큼의 케미는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단독으로 입었을 때도 예쁜 것 같고 이런 베스트보다는 그냥 자켓 있잖아요. 모던한 자켓이랑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스타일이긴 하네요. 그리고 자파는 아직 안 뜯어가지고 여러분이랑 같이 뜯을 거예요. 요거는 제가 이거 너무 궁금했는데 여러분 지갑을 제가 샀어요. 근데 어떤 지갑이냐면 메탈 지갑이거든요. 이렇게 포단이 지금 몇 단 포장이야. 요런 지갑이에요 여러분. 되게 괜찮죠? 어. 이렇게 카드 지갑이에요. 괜찮죠? 어. 이게 그렇게 탐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굉장히 깔끔한 스타일인데 밖엔 약간 마르지엘라 스타일 같은 이런 패치가 붙어있고요. 딱 이렇게 열면은 스타일이 괜찮은 거죠. 여기에 뭐 명함이라든지 카드 같은 것만 보관을 하고 다니면 되는 거니까 실물이 훨씬 괜찮아요. 그리고 무게감도 막 무겁진 않아요. 그냥 일반 지갑보다 더 가벼운 느낌? 더. 갑자기 케이스 브랜드 하나 꽂혔어요. 이거 큐트라는 브랜드인데 원래는 요 하트 케이스가 유튜버 분들 착용한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 살까 말까 하다가 이거 밤에 충동 구매로 구매를 한 제품이거든요. 저는 이 색상을 골랐어요. 이게 아마 바닐라 컬러였던 걸로 생각이 나는데 약간 이런 바닐라에다가 라벤더에다가 초록에다가 그린 넘어가는 스타일. 이걸 고르다가 레드 케이스에 꽂혔어요. 착용하면은 그냥 이렇게 깔끔한 레드 하드 케이스고요. 하드 케이스다 보니까 나중에 좀 깨질 게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제가 물건을 좀 막 쓰거든요. 그럼 쓰고 나서 깨지면은 이거 쓰면 되죠 뭐. 그래서 레드 케이스를 구매를 했고요. 밑에 이렇게 그냥 브랜드명 귀엽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별거 아닌데 제가 충동 구매를 갑자기 한 게 딱 두 개거든요. 머리핀을 갑자기 샀어요. 제가 아, 머리핀은 사놓으면 한 적이 한 번도 없기는 한데 베트남 여행을 가기 때문에 그때 또 머리핀을 하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뭔가 꽃 디자인의 이 카인다 베이비. 사실 저는 집게핀을 좀 기대하긴 했는데 요런 오픈식 핀이더라고요. 근데 이거 이렇게 앞머리에다가 옆에다 이렇게 살짝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하고 여름에 다니면 좀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디자인은 진짜 예쁘긴 해요. 뭔가 그냥 갖고 있고 싶은 느낌? 퐁실퐁실한 이런 헤어핀? 그리고 얘는 하스에서 구매를 한 완전히 그냥 기본 핀이에요. 그냥 앞머리 가끔씩 이렇게 걷어가지고 핀으로 하고 싶을 때 깔끔하게 하고 싶을 때 쓰려고 구매를 한 제품인데 과연 쓸란가?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러분 뉴발에서 릴렉서를 샀어요. 제가 이제 베트남 가가지고 친구랑 가볍게 뭐 수영하고 돌아다닐 때 입으려고 구매를 한 건데 일단 가격이 너무 저렴해요. 29,000원이니까 색감도 예쁘고 뭔가 안 살 이유가 없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약간 파자마 같기도 하면서 그냥 여름에 반팔이라든지 그런 거 입었을 때는 조용히만 있으면 아무도 모를 것 같긴 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 처음에 홈페이지에서 발견하고 친구한테도 당장 사라고 가격 미쳤다 이러면서 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나름 주머니도 있고 29,000원에 뉴발란스 바지인데 이 정도 딱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짧지도 않고 궁뎅이도 많이 부각 안 되고 이 정도면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이번 봄맞이로 야금야금 3호 아본, 이번엔 자파템까지 소개를 해드렸어요. 오늘 진짜 예쁜 꿀템들 은근 많아가지고요. 장바구니에 일단 담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오늘 운동화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배송이 안 와가지고 좀 아쉽긴 하네요.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도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